위인전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 기본적으로 유기는 모범생으로 나오잖아요. 뭐 그런 만화도 있는데 삼국지 주인공들을 이렇게 뭐 회사나 학교에 넣어놓는 거예요. 그럼 제일 모범생이 누구냐? 100% 유기지 뭐. 또 물어봐요. 제일 공부 잘하고 전결등 하는 애 누구냐? 100% 제갈량이지 뭐. 아마 제갈량을 모델로 고대 저기 학교에 넣어놓으면 보통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.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전결등. 그리고 맨날 공부만 하고, 그러니까 학교에 뭐 깡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도 걔는 안 건드리는 거지. 심지어 너 우리한테 들어와라 이런 말도 잘 못하는 거지. 아무도 안 건드려. 앉아서 공부만 탁 하고 높은 데서 이렇게 탁 애들 떠들 때 뭐 이런 공부하고서 옆에서 놀던 애들도 걔 공부하고서 옆으로 피해가고 막 이러는. 그랬을 것 같으세요? 제갈량도 공부했습니다.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다 공부 안 해요.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성적이 아예 나쁜 건 아닌데 간단히 말하면 교과서 우습게 보는 애들. 너 교과서 딸딸 위해서 100점 맞냐? 그럼 왜? 이러면서 그냥 난 내 하고 싶은 거 해.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진 않는데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애들. 그래서 재갈용조차도요 친구들하고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. 요즘 말로 이제 사복고시 준비하니까 팍 하고 있으면 재갈량은 이러고 있다가 그래 니들 군수는 하겠다. 너는 이번에 붙겠다. 그래서 뭐 공무원 창정호 씨부터도 지금 뭐는 하겠다. 애들 기분 나빠서 너는 뭐가 될 건데? 니들이 알겠니? 진수는 학교 다닐 때 이 사람 무슨 공부를 못했나? 학교에서 퇴학당했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. 다들 교과서 우습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. 진수의 스승이 초주라고 그랬잖아요. 그 사람도 그래요. 총나라 최고의 학자인데도 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. 보통은 다 보잖아요. 나는 전 과목 A에 받아. 아, 필요 없어. 나는 저건 필요 없고 두 과목만.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잘하면 돼. 되게 이런 스타일이에요. 또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출세하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저도 학교에 있고 학생도 가르쳐보고 하면은 교과서에 너무 집착하는 애들이 창의력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.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교수님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맨 앞줄에 수업 때 맨 앞줄에 하는 애들 대부분 A래요. 저 뒤에 앉는 애들, 맨 뒤에 앉는 애들, 그리고 진짜예요. 이건 진짜예요. 맨 뒤에 앉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. F던가, 인생 포기한 F던가, 아니면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애들이가. 고시는 얘들이 붙지만,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건 저 중에서 나온다. 중간에 앉는 애들은 뭐냐? 앞, 뒤만 재는 애들이다. 진수가 찾았던 난세의 인물은 이런 사람들이에요. 교과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응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. 그래서 교과서를 무시하라가 아니라 교과서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. 제갈량이 뭐 나 공부 안 해. 그래도 공부 안 하지 않았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A학점의 노예가 되지 말고 A학점을 밟고 뛰어서 슈퍼 A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. 또 제가 이거 하는 얘기 듣고 그래야 나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절대 출세 못해요. 거기서 교과서의 가치를 깨닫고 뛰어넘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.